황당한 수능 부정행위 탑5. 입시덕 후! 주제 추천 고맙다. 곧 수능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망의 수능날, 자신의 실력보다 더 잘 보기 위해 인생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수능 부정행위자들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죠? 혹시 생각 있다면 집어치우세요. 다 걸리니까요. 당연히 부정행위를 계획해서도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실격 처리가 되는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시험장에서 벌어졌던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의 수능 부정행위 사례들과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억울하게 부정행위 처리된 황당한 실격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5. 명문대생 대리시험. 때는 바야흐로 2005년, 명문대생들이 돈을 받고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지 교사들이 알선해준 명문대생이 수험생 본인 대신 대리시험을 친 사건이 적발되며 명문대생 대리시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 교사들은 사례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형사사건으로 입건됐죠. 제자들에게 나쁜 일 하면 인생 골로 간다는 걸 몸소 알려준 참 선생님이시네요. 후! 그의 수능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도 일어났던 부정행위 파티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2006학년도 수능부터는 실적 확인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능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탑4 역시 같은 해에 일어났고 300명가량이 무더기로 응시 무효 처리를 받게 된 최초의 대규모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탑4! 문자메시지 첩보전! 참 간도 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나쁜 일 하면 죄책감을 덜 느끼기 마련인가요? 중학교 동창들이 수능시험장 안에 대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 시험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폴더폰을 팔목에 부착하고 겉옷으로 가린 후 시험 시작 전 시험장 밖에 있는 후배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놨습니다. 문제를 풀며 사전에 합의된 번호만큼 톡톡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답안을 알렸고 후배들이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정리해 전국 226명의 수험생들에게 전송한 겁니다. 역대 최초의 대규모 부정행위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 사건 이후 강화된 수능시험장 규정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후! 탑3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 세상에 까발려진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16년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적발자를 파봤더니 11-12 수능 때도 두 번이나 부정행위한 전과 2범, 수능 때는 운 좋게 걸리지 않았던 부정행위 수법으로 사골공부를 우려냈지만 16년을 시작으로 역주행하며 그의 부정행위 전적이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탑3! 저시력진단서 조작자. 역대급 공무원 부정행위자로 회자되는 송모씨.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했던 송씨는 조사 과정에서 11-12 수능 모두 의사를 속여받은 약시진단서로 양호실에서 시험을 보고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정답을 확인해 수능 고득점을 받은 전적이 밝혀졌습니다. 저시력자 특별대상 자격을 취득하면 시험시간이 1.5배 늘어난다는 사실을 악용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송씨의 부정행위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과 토익시험 둘 다 약시판정 허위진단서로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늘려받았죠. 거기에 7급 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고 PSAT 모의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훔치고 무단 결석으로 인한 학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학에 가짜진단서 6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정행위로 얼룩진 삶이 당당할까요? 후! 수험생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죠. 특히 수능날엔 더 몸을 사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탑2부터는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이 등장합니다. 탑2! 서랍 속 커닝페이퍼. 의대 지망 3수생이 의대에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쉬는 시간까지 보던 의대 합격 수기 프린트물을 책상 서랍에서 미처 빼지 못하고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차라리 커닝페이퍼였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래도 규정은 규정. 책상 서랍 안에는 허용 필기도구 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1년을 허망하게 날리는 불상사를 막길 바랍니다. 탑1! 핸드폰이 왜 거기서 나와? 어머나! 2017학년도 수능 국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험장에서 의문의 벨소리가 울립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서 수능 부정행위로 퇴실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 학생은 수능이 끝난 후 수만이의 부정행위 후기를 남기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국어 끝날 때쯤 벨소리 울려서 국어만 치고 집에 왔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의 1년이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실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 대신 같은 수능장에 있던 수험생들에게 사과글을 남기며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성이 됐네요. 또 2015년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건네받은 아버지의 점퍼를 입고 시험을 보다가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 휴대폰이 울려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울까봐 벗어주셨을 텐데 자신의 옷을 입고 부정행위자가 된 아들을 보는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냥 고사 당일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오지 마세요. 후! 각양각색의 황당한 수능 부정행위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0건이 넘고 부정행위의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없으니 그날만큼은 더 꼼꼼히 체크합시다. 모쪼록 별탈 없이 수능 치고 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같이 대학가요 여러분. 빠이!